안녕하세요, 미스터 진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강아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재료는 일회용 하나 그리고 짜투리 풍선 검정색인데요, 어떤 색이든 상관없습니다. 하나만 있으시면 돼요.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끝에 10cm 가까이 남기고 불어서 묶어주기. 됐죠? 자, 평평하게 펴주시고요. 자, 첫 번째 방울은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꾹 눌러서 접어 오기. 크기는 두 배 정도 되죠. 그 다음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시고 다시 접어 오기를 한번 해 주시는 거예요. 크기는 첫 번째 거랑 똑같이 두 개.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. 다음 다시 눌러주기. 똑같은 크기로 하나 불어서 두 개를 도착. 자, 그러면 요런 모양이 될 거예요. 됐죠? 그 다음 다시 두 개를 하는데 눈동자보다 조금 작게 하나 둘, 두 개를 꼬아주기. 요렇게 될 거예요. 강아지 얼굴이 되죠. 그 다음 뒤쪽으로 작은 방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그 다음 여기에서 손가락 두 마디 되는 방울 하나, 그 다음에 작은 방울 한 마디도 안 돼요. 작은 방울 두 개. 이렇게. 그 다음에 요 방울만하게 하나 다시 만들어서 두 개를 꼬아주시면은 강아지 다리가 되죠. 자, 그 다음 몸통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. 방울은 이 정도, 손가락 세 마디 정도 되게 하나 만드시고 다시 요 방울처럼 하나, 작은 방울, 작은 방울, 이렇게 만들어서 틀어주기. 그 다음 남아있는 풍선은 한쪽으로 이렇게 조금 키워주시고요.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 얼굴이 완성이 됐고요. 몸도 완성이 됐죠. 이번에는 아까 짜투리 풍선으로 강아지 특징 코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바람을 끝까지 밀어서 끝에 1cm 정도 되는 방울 하나 만드시고 나머지는 바람을 빼서 묶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묶어주시고요. 코를 여기다가 이렇게 닿을 거예요. 다른 방울을 여기다 넣어주시고요. 같이,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나머지 부분은 가위로 커팅하시면 돼요. 이렇게 숨겨주셔도 되고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시면은 강아지 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이렇게 되는 강아지죠. 여기도 눈동자를 붙이면 더 이뻐지겠죠. 한번 붙여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강아지 마치겠습니다.